와, 좋다. 지난번에 먹었던 장태산 찹쌀 씨앗호떡. 이건 먹고 가야 된다. 이거는 지난번에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지금도 할것 같아.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언니야, 씨앗 호떡이 안 파는 것 같아. 저 안에. 이따 이따 가자. 먹고 가자. 장태산 찹쌀 씨앗 호떡 다시 찾았어요. 와. 얼마더라? 하나 2,000원씩이잖아요. 언니야. 이게 씨앗 호떡인데 진짜 맛있거든. 안 얼굴 찍으면 안 돼요. 사람 여다 놔요. 뒷모습이 더 예뻐요. 얼굴 안 돼요, 진짜. 호떡 하나 얼마죠? 여기서 좀 내면 되나? 2,000원. 몇 개예요? 호떡 하나. 몇 개요? 네 개. 어떤 팀이 어떤 팀이요? 장태산 호떡이에요. 씨앗 호떡.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았어요. 언니 호떡 맛있어? 장태산 찹쌀 호떡. 언니랑 둘이. 좋지 언니 여기에. 가자. 우리 언니하고 여행이 오늘 참 추억에 남아야지 언니야. 우리 언니, 언니, 언니 감탄사가 막 이야 이야다. 우리 언니 정말 좋지 않냐? 강원도 평범한 것 같아. 내가 여기 와보고 좋아서 언니랑 꼭 한번 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잖아. 좋지 않니? 아,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까 너무 좋다. 그지 않냐? 우리 언니 건강해야 된대. 근데 언니야, 작은 오빠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죠? 아, 그러게 말이야. 작은 오빠도 한번 보고 싶다. 왜냐면 꿈이 오라 해야 되겠다. 너무 좋다. 우리는 언니, 언니 뭐가 그래 좋으나. 우리 언니하고 언니야 신발 자랑 한번 하자. 우리 둘이가 이렇게 신고 왔어요. 공기 진짜 좋다, 언니야. 너무 좋다. 언니하고 이렇게 나와서 웃으니까 진짜 좋다, 그죠? 가끔씩 언니야, 이런 시간을 가지자. 우리 언니가 오늘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 올라가자 언니. 아 웃겨. 아 웃겨.
그렇게 좋은 언니야. 이런 올라앉아 있으면 좋겠다. 언니, 한다. 와, 좋지. 그지 않니? 공기가, 아, 내 코, 너무 다 낫겠다. 아우, 내가, 우리 언니가 오늘 웃음보가 터졌어요. 좋아가지고. 그러게 좋아? 나 건강검진 뒤로 미나야. 왜? 이 깨들은 뭐, 뭐, 어마가 다 그냥 먹어. 어, 그냥 막 먹어. 아, 진짜 좋다. 아니, 전복 먹고 싶다 했잖아. 전복 식당을 한번 찾아보자. 고양이도 있다냐? 이 산속에. 우리 언니, 감탄사 연발. 오, 오. 너무 좋아? 언니, 저기 가봐. 우리 언니하고 나무. 언니야, 호떡 진짜 맛있지? 그자? 보기 싫더라. 언니야, 나를 많이 찍어줘. 바람 너무 좋다. 내가 잎사귀가 하나도 없을 때 왔었는데 오늘 오니까 여기 맞다. 딱 이 자리에 또 누웠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대산에 와서 와, 좋다. 이만큼 좋다, 이만큼. 이만큼. 건강하세요. 장태산에 꼭 한번 다녀가세요.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언니랑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언니랑 단둘이 놀러 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언니랑 둘이 꼭 안고 자야지. 집에 안 보내야지. 안녕. 난 니하고 안 잘 거야. 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줘봐, 언니. 내가. 여기서 누워서 한번 찍어볼게. 그때 그 자리. 줘봐. 와, 맞아. 어우, 딱 이거다. 딱 이거였어. 아, 좋다. 우와. 내가 딱 요 자리에 빨간 코트를 입고 와서 누웠던 자리였어요.
어. 언 여기가 장태산 전망대 가는 길이야. 좋지? 저 홀로는 뭐야? 저기 흔들다리? 흔들다리? 근데 저거 안 흔들다리야. 올라갈까? 안 흔들려. 저리 올라갈까? 어. 가자. 난 숨찬데 언니 숨만 차나. 숨만 차. 어? 너도 나이 많나? 내가 나이 많지 언니야. 언니가 내 나이 돼봐라. 언니 공기 너무 좋지. 아니 저걸로 계속 올라가려 했는데. 아, 좋다. 아니 여기서 전망대로 왔다 가야 돼. 안 그러면 많이 올라가나? 안 그러면 해가 진단 말이야. 아, 어, 다 왔어. 아이고 좋다. 여기가 여기가 아야. 이게 시간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가? 헷갈려. 문 잠긴 것 같은데. 언니야, 우리 시간 너무 늦게 왔는가 보다. 어떡하지? 닫았어요? 예? 아, 6시 되면 다 닫아요? 언니야, 우리 오늘 어떡하지? 너무 늦게 왔는가 보다. 처음에 바로 왔어야 되네, 언니랑. 에이, 괜히 호떡 때문에 오늘 여기가, 언니야. 어? 이리 들어가면, 어, 저기 지금 숲이 우거져서 안 보인다. 아니, 언니 오늘 이거 보여주려고 왔는데. 시간이 좀 너무 걸려가지고. 언니 안타깝다. 아쉬워서. 장태산에 왔지만은 그냥 내려가야 돼요. 뭔데 그렇게 공손하게 하는. 그래서 장태산 난... 장태산 또 만나자. 그래. 제가 저희가 출렁다리야. 근데 사실은 안 출렁거려. 아. 안 출렁다리라고 이제. 근데 여기는. 지금 전망대 가는 길인데 아쉽다. 아쉽지만 안녕 장태산. 다음에 또 꼭 한번 오자 언니. 괜찮은데 참 괜찮은 곳이었는데. 와, 저기도 언니야 좋거든 이거. 출렁다리 오늘 못 보고 와서 아쉽긴 아쉽다. 숲체험 스카이웨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 근데 우리 둘밖에 없다 언니야.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 밑에 할머니하고 오네. 할머니하고 딸이다. 엄마하고 사이하고 딸 같아.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다 지금. 근데 내 수반 봐라. 너무 좋지? 좋다. 그냥 좋다 언니야. 그냥 좋다. 언니 공기 맑은 거 많이 마셔. 그럼 아프지 마. 코가 빵 뚫려. 코가 빵 뚫렸어. 다행이다. 다 너무 안 빠르냐. 진짜. 이놈의 집으로. 조심해. 아, 이 꽃피실 때 이뻤겠다. 그치. 아, 전망대는 못 올라가 보고 밑에서 이렇게 보고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요즘에 참 살기 좋은 세상 같아요. 공기가 이렇게 맑고 여기가 스카이워크 맞나? 맞을 거예요. 흔들 다리예요. 여기가 빨리 와 언니.
봐봐. 새소리, 이 푸르름. 뿌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라구예요. 스카이 타워 나옵니다. 지기를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업을 마치고 언니랑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여기를 못 올라갔어요. 저기 전망대에 가서 봤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여기서 전망대를 밑에서 보는 전망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청청이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저기서 전망대에서 보면 나무들이 정말 멋있거든요. 아쉬워요. 아니 저게 물의 옥잠. 가자. 뭐 물의 옥잠까지 그래. 물옥잠 가면 되는데. 아 물옥잠 알았어. 언니 말이 맞아. 물의 옥잠이네. 물옥잠. 물옥잠 맞나? 그래. 언니야. 응? 아, 너무 좋지. 근데 아쉽다 그자. 응. 저 안에까지 못 가서. 아 웃겨. 아 웃겨 죽겠다 오늘 또. 아, 이쁘다. 조명 색깔. 언니, 일로 와봐. 여기, 우리 이거 좀 찍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언니, 일로 와. 아, 신발이 신기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신발 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언니야, 언니야. 하늘 몇 번 부르니? 언니야. 왜? 우리 여기서 좀 쉬어가자. 알았어. 크, 좋다 그자 언니. 아, 좋다. 가만 있어봐. 언니 강, 내 강. 우리는 자매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세상을 살다 갑니다. 언니 이것도 자매로 태어난 게 이게. 아, 우리 행복해 언니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어. 우리 언니 있잖아. 한날 전화를 하는데 사랑해 하고 끊더라고. 근데 내가 안 했거든. 어. 사랑해 소리 안 해? 이러더니 언니 사랑해. 사랑해.
장태산 다녀갑니다. 장태산 찹쌀 씨앗호떡 또 다음 사계절 씨앗호떡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갑니다. 언니야 빨리 올라와. 빨리 와. 언니가 전복을 먹고 싶다고 해서요. 명가 전복에 왔어요. 여기입니다. 전복 요리 전문점 명가 전복. 안녕하세요. 언니야. 전복 먹고 싶다 했지? 언니 전복 많이 먹어? 알았지? 전복. 이거는 찜 반, 구이 반 찍어, 우리 시켰잖아. 언니랑 나랑 오늘 실컷 먹자. 알았지? 많이 먹어, 언니. 건강해야 돼. 이건 전복 찜이에요. 찜 맛있게 드세요. 언니 낙지 먹으라. 낙지 먹으면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난다 할 정도로 좋은 거야. 오늘 낮에 먹었어? 그래서 저희 집에 죽이 진짜 전복죽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서비스 주셨어요. 네. 세상에. 오늘 타고 오신데 멀리서 오실까 하니. 네네. 요렇게, 요렇게 노란색은 예, 순놈이고, 요렇게 초록색은 암놈이고. 내가 잘못 알았다. 네. 자, 그러면, 언니야, 언니가 순놈만 다 먹어. 나는 암놈만 먹을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서비스도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일본 손님 죽도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손님을 몇번 데리고 오더라고. 아. 순식간에 이거 반반 달락하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문제는 맞죠. 어레 점심 식사는 반반 달락합니다. 괜찮네요. 손으로 그래 파는 것도. 네. 언니 그 밭에 심어놨잖아. 언니랑 수북에 또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그거 언니야, 그거 꽃 그 앞에 심을래? 들어가자 이제. 언니 밤이니까 커피 먹지 말고. 나 시선됐다. 심하다라 그러면. 아마 시원한다. 우와 그거 언니 지금 뿌려놔도 돼. 내가 받아줄게. 언니랑 수북에 왔어요. 언니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언니 한 개 다 먹어야 돼. 어? 못 먹겠어. 그럼 언니 싸가지고 가서 내일 먹어. 알지? 행복한 하루였어 언니.